60번 다음 중에서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에 색칠한 부분을 나타내는 집합과 항상 같은 집합. 이거는 5개 다 칠해봐야 된다. 5개. 해보자. 이게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이제 우리가 칠할 때에는 지금 A 여집합 교 B잖아. 이건 지금 이 문제는 집합의 연산 문제가 아니라고. 집합의 연산 문제가 아니라 그 원소를 구하는 거랑 같지. 어느 부분의 원소를 구하는 거랑 같다고 해서 A 여집합 교 B는 뭐랑 같냐면은 B 교 A 여집합하고 같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B 빼기 A로 푸는 게 훨씬 편해. 합집합 C 여집합 이런 식으로 B 빼기 A로 푸는 게 훨씬 편하지. 지금 우리는 집합의 연산이 아니라고. 집합 연산을 푸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A, B, C 하나밖에 없어. 다 하나씩밖에 없어. A도 하나, B도 하나, C도 하나. 그러면은 이런 여집합하고 교집합을 차집합으로 바꿔서 푸는 게 훨씬 편하다. 훨씬 편해. 그럼 이제 이벤 다이어그램에서 그벤 다이어그램 보면 이제 영역이 어떻게 나오냐? 영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영역이 8개가 나와, 8개. 그 여기다가 이제 그 번호를 매길 거야, 번호. 그래서 번호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그 칠할 거거든. 그러면 1번 영역, 2번, 3번, 4번, 그다음에 5번. 아, 이거 번호표, 아, 이거 번호로 쓰자, 번호로. 숫자로 쓰자, 숫자로. 아, 이거 로마자 쓰니까 너무 많으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영역. 이거 원소가 아니라 번호야, 번호. 번호. 자, 그랬을 때에 이것부터 B 빼기 A. B에서 A를 빼면은 어디다? 여기지. 2번 영역하고 5번 영역이 들어가. B에서 A를 빼면은. B에서 A를 빼면은 2번 영역하고 5번 영역이 들어가. 합. 합. C의 여집합. C의 여집합은 C는 요거야, C는. 3, 4, 6, 7이라고. 3, 4, 6, 7. C는 3, 4, 6, 7이야. C는. 그러면 여집합 붙었으니까 3, 4, 6, 7이 아닌 거 뭐가 돼? 1, 2, 5, 8이 되는 거야. 1, 2, 5, 8. 1, 2, 5, 8. 그래서 C 여집합은 1, 2, 5, 8이 돼. 1, 2, 5, 8. 따라서 두개 더하면 뭐가 되냐? 두개 더하면은 1, 2, 5, 8이 되네. 그치? 더하면은 1, 2, 5, 8이 된다. 1, 2, 5, 8. 그래서, 어디에 되냐? 1, 2, 5, 8. 8. 어이, 바깥에. 여기 8번 영역. 그치? 되게 굉장히 많이 칠하게 되네? 자, 그간 결론은 뭐냐, 결론은. 7하고 보니까. C 여집합이네, 이거는. 1번은 그냥 C 여집합이야. C 여집합. 아무튼, 이제 답 아니다. 우리는 7번 영역이 칠해지는 걸 찾아야 돼. 땡그랑 2번. 땡그랑 2번은 뭐 하는 게 편하냐면은 A 여집합, 교 B 여집합. 야, 이거 여집합을 두번 이제 구한 다음에 교집합 하는 것보다 드모르간의 법칙 하는 게더 편하겠다. 드모르간의 법칙. 그래서 한 번만 하면 되잖아. 그러면 이제 A 합, B의 여집합, 교, C의 여집합. 이렇게 푸는 게더 편하지? 더 편해. 자, 그러면은 이제 A 합, B의 여집합. 그럼 이것도 이제 번호 쓰면은 번호 쓰자. A 합 B의 여집합은 A 합 B는 요거거든. A 합 B 요거라고. 요거의 여집합이야. 그 요거 여집합하면 뭐야? 8하고 7이네. 이게 아닌 거니까. 그러니까 7, 8 되는 거야. 7, 8. 그러니까 A 합 B 여집합은 7번 영역하고 8번 영역이야. 그다음 교집합. 해놓고 C의 여집합. C 여집합. 그러면 C는 요거거든? 그럼 C는 요거. 그럼 요 여집합은? 여집합은 1, 2, 5, 8이 되네. 1, 2, 5, 8. 1, 2, 5, 8. 1, 2, 5, 8번 영역이다. 자, 그러면 나오네. 7번, 8번 영역하고 1, 2, 5, 8번 영역의 교집합은 8번 영역이지, 8번 영역. 그래서 8번 영역이 된다. 그럼 답 아니지, 그치? 우리는 몇 번이 나와야 돼? 7번 영역이 나와야 돼, 7번 영역. 그러니까 2번도 답 아니야. 3번.
아, 3번은 이것도 A 여집합, 교, B 여집합. 이것도 드모르 간의 법칙을 해서 하는 게 조금 편하겠다. 드모르. 그래서 A랑 B의 합집합에다가 여집합 때리고 교집합 C를 하면은 더 편할 것 같아. 더. 자, 그러면은, 야, 근데 이거 가만 보니까 이게 더 편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는데 얘 교집합하고 여집합이 있으니까 우리 차집합으로 풀면 더 편하잖아. 그치? 차집합으로 풀면 더 편한데? 그럼 이거 이렇게 쓸수 있어. 교환 법칙에서 C 교 A 합 B 여집합. 그래서 지금 여기 교집합하고 C가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렇게 풀면 더 편하지. 이건 집합이 연산이 아니니까 차집합이 더 편해. 이렇게 하면 더 편하잖아. 이게 훨씬 편하네, 이렇게 하는 게. 야, 물론 이렇게 풀어도 답 나오고, 이렇게 풀어도 답 나오고, 이렇게 풀어도 답 나와. 근데 이게 훨씬 편하잖아. 그러니까 C 빼기 A 합 B. 그러면 C는 C집합은 영역이 뭐냐면은 요거라고. 3, 4, 6, 7. 그럼 C집합은 3, 4, 6, 7이야. C집합은 영역이 3, 4, 6, 3, 4, 6, 7이고, 6, 7. 그 다음에, 빼기. A 합 B. A 합 B. A랑 B를 합하면은, A랑 B를 합하면은, A에다가 B를 합하면은, 뭐냐, 이거. 1, 2, 3, 4, 5, 6이네? 그러니까, 빼기. 1, 2, 3, 4, 5, 6번 영역이야. 그러면 3 빠지고, 4 빠지고, 6 빠지고, 7 남네? 7만 남네, 7? 7만 남네? 그렇지, 7만 남지? 아, 3번 답이네, 그래서. 아, 찾았다. 답 3번이다, 3번. 아유, 문제 왜 이렇게 빡세냐. 답 3번, 다음 4번. 4번, A 합 B 교 C. 그러면 A 합 B. 그러면 A 합 B가 나타내는 영역은 A에다가 B를 더하면은 1, 2, 3, 4, 5, 6. 그래서 A 합 B는 1, 2, 3, 4, 5, 6이고, 교집합 C. C가 영역은, C가 나타내는 영역은, 여기다, 여기. 3, 4, 6, 7이다. 3, 4, 6, 7. 그래서, 3, 4, 6, 7. 자, 그러면은, 두개 교집합을 하면은, 뭐가 나오냐? 그럼 두개 교집합하면은, 3이 있네? 3 같이 있고, 4 있고, 6 있네? 6, 3, 4, 6, 3, 4, 6. 3, 4, 6이다. 틀렸지, 그치? 3, 4, 6 나오네, 3, 4, 6. 3, 4, 6이 나오니까 여기라고. 3번 영역, 4번 영역, 6번 영역. 그래서 3, 4, 6이 나오니까 4번도 틀렸고, 5번. 5번도 A 교 가로 B 교 C 여집합. 이것도 이제 조금 쉽게 풀 수가 있겠네. 이 교집합하고 여집합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A 빼기 B 교 C로 풀면은 더 편하겠다. 이건 집합 연산 아니잖아. 집합 연산 문제가 아니니까. A도 하나, B도 하나, C도 하나인데 집합 연산 아니잖아. 그러면 이제 이것도 번호를 붙이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있을 때, 그러면 A에서, 그러면은 A는 2, 3, 1, 2, 3, 4. A는 영역이 1, 2, 3, 4번 영역이고, 빼기, B 교 C. 그럼 B와 C의 교집합은 어디다? 여기다. 3, 6. 3, 6. 그래서 1, 2, 3, 4에서 3번 영역, 6번 영역을 뺀다고. 빼. 그럼 뭐만 남냐? 1, 2, 4네. 1, 2, 4 영역 남지. 그래서 1번 영역하고 2번 영역하고 4번 영역이 남는다. 아무튼 5번도 답 아니다. 그다음 11번인가? 11번. 두 집합 AB에 대하여 N A 합 B의 원소의 개수가 50. 이거 N은 이제 원소의 개수를 알려주는 거지. 그 다음에 N, A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7, N, B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9개일 때 N, A 빼기 B집합 더하기 B 빼기 A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것도 벤다이어그램으로 풀면은 좀 쉽게 나올 것 같은데? 벤다이어그램?
근데 이거는 이제 전체 집합이 없으니까 A, B만 그리면 되고. 그러면 이제 벤다그램을 그리면은 이거는 영역이 세 개로 나뉘네.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 세 개로 나뉘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나왔고 A집합의 원소, B집합이 나왔으면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수 있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교집합의 이제 공식은 이건 공식 암기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공식은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비니까 이거는 이제 암기야 이거 암기 안 하면 안 돼. 이거 54, 37, 29니까 54는 37 더하기 29 빼기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돼. 교집합. 그러면은 37에다 29 더하면 66. 그럼 얼마 빼? 12네, 12. 그러니까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2개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12개라고, 12개. 12개. 그러면은 이 부분이 나오네, 이 부분의 원소의 개수가. 37에서 12를 빼면 되잖아. 25개. 25개. 그래서 여기 1번 영역에 들어가는 원소가 25개고, 이제 29에서 12 빼면 되지. 그러니까 17개가 돼, 17개. 17개 된다. 원소의 개수가. 17개다. 그러면은 이제 다 풀었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벤다그램 다 그렸고, 여기 필요한 거 지우자. 자, 그러면은 요거는 뭐가 되냐? A 빼기 B 합, B 빼기 A를 하면은 A 빼기 B 하면 요 영역이고, B 빼기 A를 하면 요 영역이 되겠지? 그러면은 요두 개를 합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니까 25에다가 17을 더하면 된다. 42. 답이 42다. 12번. 발전 문제. 아이고, 발전 문제 그러면 좀 겁나네. 두 집합 A는 원소가 A 빼기 3, A 플러스 2, B는 원소가 0, 1, A 제곱 빼기 2에 대하여 A 교비는 0, 3, 1대 A 합 B를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그럼 A 합 B를 구하려면은 A 원소, B 원소를 다 구해야 되네. 근데 A 교비가 0, 3이 나왔으니까. 그치. A 교비가 0, 3이 나왔으니까. A도 0하고 3이 있어야 되고, B도 0하고 3이 있어요. 근데 A는 지금 보니까 원소가 뭐 A, 이건 알 수가 없고, B는 여기 0이 있네? 0, 1. 그럼 이게 3이란 얘기네. 이게 3이, B도 0하고 3이 있어야 되잖아. 아, 그러니까 이게 3이니까, 그러면 이제 A는 구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풀이 과정을 쓰라고 했으니까, A 교 B는 0하고 3이므로, 0하고 3이므로, 그러니까 a 제곱 빼기 2a는 3이 된다는 얘기지. 3. 그러면 이제 이거 풀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이항해. 그러면 a 제곱 빼기 2a 빼기 3은 0. 그 인수분해. 인수분해하면은 a 빼기 3, a 더하기 1은 0. 야, 그러면 a 값 나왔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또는 a는 3이다. 그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두개다 답이 되냐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교집합이 0, 3일 때의 A 값만 구했고, 교집합이 0, 3일 때의, 아니, 교집합이 아니라, 요게 3일 때의, 그러니까 요게 3일 때의 A 값만 구했고,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은, A 교 B가 0, 3인지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 요두 개를. 그러니까 두 개가 답이 그 아닐 거야. 딴말 없잖아. 그래서 확인을 해야 돼. 그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A는 마이너스 1일 때를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A는 3일 때. 그래서 확인을 해가지고 교집합이 0, 3이 나오는지. 우린 지금 요게 3인 것만 했지. 교집합이 0, 3인 건안 했잖아.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제 A가 마이너스 1일 때 보자. 그럼 A가 마이너스 1일 때.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집합 A는 그 애다 마이너스를 집어넣는 거야.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1하고 1이 되잖아. 1이 되고, 아니, 가로를 좀잘 써야겠다. 1이 되고, B는 0, 1, 3 아니냐. 0, 1, 3. 0, 1, 3. 야, 따라서 A 교 B는 뭐가 돼? A 교 B는 1이네, 1. 1. 그럼 되냐, 안 되냐? 안 되지. 안 되지. 자, 그럼 이건 안 되는, 그럼 이제 3일 때 보자, 3일 때. 그럼 A가 3일 때는 A는 뭐가 돼?
30번 호반. 여기다가 A에다가 자, 여기다가 30번 넣으면은 30번은 0 되고 3이 되고 5가 되네. 30번 넣으면은 자, B는 똑같이 B는 0, 1, 3이고 0, 1, 3. 따라서 A교 B는 뭐가 되냐? 야, 이제 0, 3이 나오네. 그치? 0, 0, 3, 3. 0, 0, 3이 나오네. 0, 3. 그럼 이제 이게 맞단 얘기지. 이게 맞다. 나오니까. 자, 그래서 1, 2에서 그래서 이제 1, 1, 2에서 A는 뭐가 돼야 된다? 3이 돼야 된다. A는 3. A는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는 0, 3, 5. 0, 3, 5. 그 다음에 B는 0, 1, 3. 이므로 구하는 게 A 합 B였지? A 합 B는 0, 1, 3, 5, 2다. 자, 이게 답이 된다. 0, 1, 3, 5. 13번. 13번. 전체 집합 U는 원소가 1, 2, 3, 4, 5, 6, 7의 두 부분 집합 A는 2, 3, 5, 7, B는 1, 2, 3, 6에 대하여 A합 C는 B합 C다를 만족시키는 U의 부분 집합 C의 개수를 구하죠. 문제가 좀 어렵다. 먼저 A합 C. 그럼 A집합은 2, 3, 5, 7이야. 2, 3, 5, 7. 그럼 이제 두 집합이 같다는 얘기는 원소가 같아야 되거든. 그러면 A는 2, 3, 5, 7 원소가. 그러면 2하고 3하고 5하고 7이라는 원소가 있어. 여기다가 이제 더하기 C를 해. 더하기 C를 하면은 더하기 C를 하면은 아, 좀 땡겨야겠다. 그러면 이제 2, 3, 5, 7이라는 원소에다 더하기 C를 하면은 B합 C는 B는 1, 2, 3, 6이야. 1, 2, 3, 6. 여기다가 C집합 원소를 더해. 그럼 어떻게 돼? 같아야 된다고. 그두 집합이 같아야 돼. 2, 3, 5, 7 원소에다가 C의 원소를 더한 거랑 1, 2, 3, 6 원소에다가 C를 더한 거랑 같아야 돼. 이거를 만족시키는 U의 부분 집합 C의 개수거든? 그러면은 C가 될수 있는 걸 한번 보자고, C. 그러면 이제 C는 여기 U의 부분 집합이니까 1, 2, 3, 4, 5, 6, 7 중에서 봐야 돼.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공통되는 거, 여기 2가 있고, 3이 있네. 3, 3. 그 얘기는 뭐냐? C는 2하고 3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 그치? 상관없잖아. C가 2를, 2하고 3을 갖고 있든 없든 양쪽에 2, 3, 2, 3 있으니까 똑같아지잖아. 그러니까 C는 2하고 3은 갖고 있어도 되고, 안 갖고 있어도 된다. 그치? 그러니까 2하고 3은 갖고 있어도 되고, 안 갖고 있어도 돼. 그럼 이제 갖고 있어야 되는 걸 동그라미 해야 되고, 가지면 안 되는 걸 X 표하자. 그럼 2하고 3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양쪽에 2, 3이 있으니까. 그럼 문제는 뭐냐? 1이야, 1. 야, 여긴 1이 있네. 그러면 여기에도 1이 있어야겠지. 그 뭐야? C는 1을 반드시 있어야 돼. 아, C는 반드시 1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같을 거 아니냐. 이해되지? 그럼 두 번째. 4 보자, 4. 4는 여기에도 4가 없고, 여기에도 4가 없지. 그치? 그러니까 4도, 야, 4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네. 양쪽에 없으니까, C가 4가 들어가면은, 양쪽에 다 4가 들어가니까 되는 거고, 4가 C가 없으면, 양쪽에 다 없으니까 없는 거. 그러니까 4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그 다음 5는, 야, 이제 5가 문제다. 왜냐? 5는 여기에 있네? 여기는 5가 없지. 그러니까 C는 5를 가지고 있어야 같아지겠지. 그러니까 C는 5는 반드시 있어야 돼.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자, 참, 1도 했지. 1도 했고. 그 다음에 또 문제. 6이지, 6. 6. 이쪽에 6이 있다고. 여긴 6이 없어. 그럼 C가 6이 있어야겠네. 그 6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고. 7도 마찬가지, 7. 왼쪽엔 7이 있다고. 여긴 7이 없지. 그러니까 C는 7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C는 원소를 가져야 되는데 뭐냐면은 1, 5, 6, 7은 그러니까 C는
1, 5, 6, 7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고, 2, 3, 4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치? 1, 5, 6, 7은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되고, 포함을 해야 되고, 2, 3, 4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그러면 그러한 집합은 몇 개가 있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쓰면 되지. 그러면 이제 이해를 하면은 전체 집합이 1, 2, 3, 4, 원소가 1, 2, 3, 4, 5, 6, 7이라고 하면은 뭐라고? C는 뭘 갖고 있어야 돼? 반드시 1, 5, 6, 7은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부분 집합이 되는 거지. 그치? C는 1, 5, 6, 7을 반드시. 그러면은 그러한 부분 집합은 몇 개다?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7제곱인데, 2의 7제곱인데, 1, 5, 6, 7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1, 5, 6, 7을 빼, 3개. 요 3개를 가지고 부분 집합을 만들어. 그 8개지, 8개. 그요 2, 3, 4를 가지고 부분 집합을 구한 다음에, 1, 5, 6, 7을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치? 답에서 8개 되는 게 8개. 8개다. 아, 문제 쌈박한 문제다. 그러니까 1, 2, 3, 4, 5, 6, 7 중에서 1, 5, 6, 7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은 2, 3, 4를 가지고 부분 집합을 구한 다음에 8개 나오지. 이 세제곱. 그 다음에 1, 5, 6, 7을 집어넣으면 된다. 그 부분 집합 8개에다가 1, 5, 6, 7 하나씩 집어넣으면 된다. 8개다. 그다음 14번. 어느 반 30명 학생 중에서, 중에서가 들어왔다. 이러면 전체 집합이야. 그러니까 이제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0. 전체 집합의 원소의 3. 이걸 알려주는 거지, 이거. 그래서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이 20명. 그러면 이제 버스를 A라고 하자, A. A. 그러면 NA는 20. 20. 그 다음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학생이 16명. 그러면 지하철은 B로 하자, B. 그래서 NB는 16. 16. 그다음에 이게 핵심이네.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 모두가 중요해. 모두. 모두 이용한 x. 그랬을 때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모두 이용하니까 이건 합집합이냐 교집합. 교집합이지. 버스도 얘네들은 저 불쌍한 애들이네.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 아 이거 저기 이런 애들 있으면 좀 잘해줘. 아 굉장히 피곤한 애들이다. 삶이 x명이다. x명.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그러면 우리는 X의 값을 못 구해. 왜못 구하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려면 합집합이 나와야 돼. 합집합이 없잖아. 그러니까 X 값을 못 구해. 그러니까 최대값하고 최소값 구하라는 이제 범위로 나오는 거지. 범위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은 자 이렇게 나오는데 요 X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거지. 최대값 최소값. 그러면 요 X는 교집합 부분이야, 교집합. 그러면은 교집합 부분이 최대값이 나오려면은 교집합 먼저 그면 최대값부터 하자, 최대값. 최대값.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이 최대값이 나오려면은 어떻게 되냐? 이 커져야겠지. 커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 들어가면 돼. 그렇잖아. 그 점점 이게 최대가 나오잖아. 그러면 교집합 부분이 점점 커지잖아. 그치? 그럼 최대가 나오려면 어떻게 되냐? 들어가 버리면 되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 버리면 최대값 나오겠지. 최대값. 그러면은, 여기 이제 B가 이제 16이 되는 거고, 그럼 최대값은 16이지, 16. 이렇게 돼 버리면은. 이렇게 돼 버리면은 제일 크게 나온다고. 제일 크게. 근데, 그 다음 최대값 16. 그럼 이제 최소값 구해보자, 최소값. 그럼 이제 최소값은 어떻게 되냐? 최소값은 교집합 부분이 작아지면 돼. 그치? 그래서, 교집합 부분이 작아진다고. 그럼 점점 작아지면 되지. 작아지면 되지. 이런 식으로. 교집합 부분이 작아진다고. 이런 식으로. 막 작아져. 그러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최소값이 나올 거 아니냐? 더 작아져.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선생님, 이렇게 되면 됩니까? 이렇게 되면 빵이네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수가 없지. 그리고 왜냐? 아니, 전체가 30이잖아.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면은 A집합은 20, B집합은 16. 그럼 두개 더하면 36이 나와버리잖아. 전체 집합을 넘어선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릴 수가 없어. 교집합 부분은 있어야 되지. 그치? 교집합 부분은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있어야 돼. 그러면은, 어디까지 벌어질 수 있냐? 두개 더하면 36이니까 교집합이 얼마? 6이까지 6. 6. 그러니까 최소값은 6이 되는 거지. 6. 여기서 더 작아질 순 없잖아. 5가 나올 순 없지. 그러니까 최대값은 6. 최대값은 16. 최소값은 6. 아, 그러면 답 나왔구나. 그래서, 최대값 답은 이렇게 써야겠다. 최대값은 16, 그다음에 최소값은 6 이렇게 쓰면 된다. 아, 욕 봤다.